선한목자교회 장애인사역국에서 전해드리는 함께 나누는 행복 삭개오와 나무 이야기.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곳에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작은 키라는 약함과 사람들의 따돌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할 때 나무는 그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예수님을 함께 만나주었답니다. 삭개오와 함께했던 나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나눌 때 그곳이 교회가 되고 삶을 공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이 하나됨의 현장으로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장애인사역국은 크게 4개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 없는 사랑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매주일 선한사랑부 예배, 성인장애인의 주중보호와 자활훈련, 그리고 이를 통해 교회의 한몸됨을 이루어가는 예수마을 학교, 장애인 가정의 부모님들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사랑부 부모 기도회, 농인의 언어와 문화를 교우들에게 알리고 농인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농인사역팀의 수어교실. 이와 같은 장애인사역국의 사역에 다음과 같이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에 동역하시면 기도 단톡방에서 매일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함께 중보할 수 있습니다. 봉사에 동역하시면 장애인사역국의 사역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정기, 비정기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재정에 동역하시면 예수마을 학교 사역에 필요한 운영비를 정기, 비정기로 재정 후원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봉사로 동역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화면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고, 재정으로 동역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입금자명을 기입한 후 화면과 같이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들이 긍휼과 삶의 공유를 통해 연약한 이들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장애인 사역국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